함수의 미분 그네 번째 시간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배울게요. 이제 합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런 꼴인데 요런 꼴.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뭐 더하기나 빼기로 묶여 있는 꼴이야. 근데 이제 각이 같아야 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인에 해당되는 각과 코사인에 해당되는 각이 같을 때만 쓸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A 사인 세타 뿔마 B 코사인 세타 꼴을 사인 한 개로 합 사인 하나로만 나타내던가 아니면 코사인 하나로만 나타내는 방법을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인과 코사인, 각이 같은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나 차를 하나의 사인으로 합친다던가 하나의 코사인으로 합치는 방법을 배우겠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수학에서 사인 코사인이 이렇게 삼각비가 두개 이상 있으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 개로 통일하면은 문제 풀기가 편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게 어떤 원리로 나왔는지 한번 잠깐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원리는 요건데 한번 해볼게. 자, 보자.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A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사인 아니면 코사인 하나로 합치고 싶은 거야. 내가 하나로, 하나로.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여기 A와 B가 있죠. A와 B.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인으로 합성하는 방법과 코사인으로 합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사인으로 한번 합성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그래서 사인 세타의 계수 A와 코사인 세타의 계수 B를 각각 X좌표, Y좌표로 하는 점을 잡아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인 세타의 계수 A를 X좌표로 잡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의 이 계수 B를 Y좌표로 하는 점을 잡자 이거죠. 그러면 이 원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이게 일종의 동경이 되는 거죠. 동경. 이 알파에 해당되는 동경. 그리고 두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인 알파를 구해보면, 사인 알파는 어차피 여기 뭐 이제 일사분변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뭐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써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살짝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 사인 세타 뭐 여기 있죠. 세타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변형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지금 코사인 알파와 같네. 그러니까 이게 코사인 알파와 같으니까 이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놔두고 사인을 먼저 쓸게.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사인 알파와 같죠? 그 다음에 이걸 먼저 쓸게요. 코사인 세타. 이거 쓰면 사인 알파. 근데 이게 덧셈 정리에서 많이 보던 거지. 덧셈 정리에 의해서 거꾸로 유추하면 이게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를 덧셈 정리에서 전개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복잡한 원리에 의해서 결론은 그럼 중간 과정 다 없애버리고 결론은 뭐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이게 결론은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결론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합쳐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쓰면 알파가 뭐예요? 알파는 이제 요. 그래서 원리는 뭐냐 이 각이 같은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나 차를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합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합성할 수 있다. 그래서 코사인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할 때는 아까는 이 p가 여기서 이제 사인의 계수를 x좌표로 받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계수를 b로 받잖아요. 근데 이제 코사인으로 합성할 때는 반대로 이렇게 b, a로 해서 이렇게 합성을 해야 돼. 그래야지 코코사사를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한번 궁금한 학생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요령이 더 중요해. 요령. 그래가지고 요령을 내가 한번 보여줄 거야. 이거를 실제 이제 이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성하는 방법을 조금 보여줄게요. 여기 이게 메인이야. 이걸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합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사인 하나로 합성하거나 코사인 하나로 합성할 때 어떤 요령을 쓰냐. 아까처럼 정석대로 하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인으로 합성하는 방법. 그럼 여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그럼 이거를 x좌표, y좌표로 봐요. 1, 루트 3이죠. 1, 루트 3. 1, 루트 3. 그럼 동경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뭐 루트상. 근데 이게 특수각이니까 여기가 60도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파인 걸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각이 아니면 그냥 알파라고 놓으면 돼. 그래서 이걸 합성할 때 어떻게 합성하냐? 1의 제곱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의 루트. 그럼 요게 바로 요 길이를 의미해. 이 동경의 길이.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알파는 여기서 이제 요 60도.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산하면 2고 사인 세타 플러스 여기 특수각이면 구해주는 거죠. 3분의 파이로 합성할 수 있다. 이게 요령. 빨리 하는 방법인 거죠. 빨리 하는 거. 자, 이번에는 코사인으로 한번 합성해 볼게요. 코사인으로. 자, 코사인으로 합성할 때는 약간 요게 x좌표, 아까는 사인으로 합성할 때는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였잖아. 코사인은 반대로. 코사인은 반대로 요게 x좌표, 요게 y좌표거든. 그러니까 루트 3,2를 잡아라. 루트 3,1. 루트 3,2를 잡아라. 동격.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뭔가 베타가 되는 거야. 베타. 그래서 이것도 이제 특수각이잖아. 1대 루트 3대 2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0도니까 6분의 파이라는 건 눈치챌 수 있다. 그럼 얘를 합성할 때 어떻게 하냐?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의 루트.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베타. 여기서 빼줘야 돼. 그래서 6분의 파이.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합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정석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아까 얘처럼 정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하고 요것들을 뭔가 다뭐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뭔가 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근데 이러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약간 요령 써서 이렇게 한번 해요. 정석으로 가면은 너무 풀이 과정이 길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유도한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문제 풀면서 합성하는 방법들을 계속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삼각함수를 합성할 때는 이 각이 같아야만 합성할 수 있다라고 내가 말했죠. 각이 같아야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덧셈 정리로 전개를 먼저 해줄 거예요. 이거 둘다안 하고 이거 하나만 해볼게. 이거 어차피 둘이 똑같거든요, 스타일이. 그래서 이거를 먼저 그럼 코코사사로 정리하자. 코사사로 정리하자.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인,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코사인 세타 빼기.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뭐 2분의 루트 3이죠. 이렇게. 여기 앞에 이 사인 세타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아, 왜 이렇게 그지같이 나왔냐? 자, 미안해요. 코코사사. 코코사 3분의 파인 60도 2분의 코사인 세타. 아, 이거 루트 3 빼먹었구나. 어쩐지 좀 이상하다. 루트 3. 루트 3을 하면은,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루트 3을 하면은, 이게, 코사인 60도 2분이니까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게 2분의 루트 3인데 얘랑 이 루트 3이랑 붙어서 2분의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 사인 세타가 있죠. 그래서 요거 처리하면 2분의 1 사인 세타 플러스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그냥 합성한 건 아니고, 그냥 여기 덧셈 정리 써서 조금 정리 좀 해준 거지, 정리.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뭐 2분의 1좀 빼내면 더 좋긴 할것 같은데, 여기서 2분의 1을 살짝 빼내고요. 이렇게. 그럼 1 곱하기 사인 세타. 정수인 게 편하니까. 루트 3.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서 사인으로 합성할 거니까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로 보라 이거죠. 그럼 1 플러스 루트 3. 그러니까 1, 루트 3이면은 여기 60도니까 3분의 파이 맞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동경의 길이가 1이고 루트 3이 2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합성하면 2분의 1은 원래 있었고, 여기 2 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로 합성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빨리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한 번만 딱 정석으로 보여줄게.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원리를 한 번만 보여줄게. 근데 계속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실제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여기서 이제 1의 제곱과 루트 3의 제곱의 루트 씌우면 2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2를 살짝 2가 2, 약간 얘는 무시하고 일단 2가 앞으로 나와. 그럼 2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원래 이제 요 2분의 1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없어지겠지? 근데 여기서 2분의 1을, 코사인, 몇 도야?
60도. 그러니까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거 먼저 놔두고, 얘를 사인으로 바꾸면 사인 3분의 파이와 동일하거든요.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이게 쌍꺼 코사네? 그러니까 덧셈 정리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합성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을 우리가 요령을 좀 써주는 거죠. 2번도 똑같이 한다. 원리는 한번 보여줬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원리 쓰는 게 아니라 스피드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삼각함수 이거 합성하면 뭐가 좋길래 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합성하는 경우는 뭐냐면 보통 최대최소 구할 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최대최소는 다 y값 구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는 사인 코사인이 둘이 섞여 있기 때문에 최대최소로 못 구해요. 근데 합성을 해버리면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뀌니까 최대최소 구할 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이게 실제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도 쓸수 있긴 한데, 합성을 일단은 메인은 이 삼각함수 최대최소 할때 합성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네 둘만 합성을 하자. 그래서 좀 빨리 스피드하게 합성을 해볼게요. 이게 x좌표, y좌표,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여기 그럼 동경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여기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는 특수가면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거고, 안 구해도 뭐 그렇게 상관은 없어요. 문제 따라서 필요할 때가 있고 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성하면은 여기가 이 길이, 이 동경의 길이가 1이고, 그러니까 이게 피타고라스면 2이네. 그러니까 얘는 y는 2 사인 x 플러스 알파로 합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알파를 구하라고 하면 구할 수 있어요. 요걸 실제 구하면 되거든요. 여기 뭐 어차피 보니까 6분의 파이네. 그래서 이제 알파를 실제 구하면 2파이 빼기 6분의 파이다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어차피 최대최소니까 이것만 우리는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은 2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이거 이제 수원 원리에 의해서죠. 수원에서 이제 사인 앞에 있는 이 숫자에 따라서 최대최소가 결정되고, x 앞에 있는 이 숫자에 따라서 주기가 결정되는 거죠. 기억 안 나는 학생들은 빨리 수원을 참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합성하는 문제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합성할 수 있는 스타일은 이 스타일 아니면은 요 스타일에서만 합성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합성을 할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합성할 수도 있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꼴로도 합성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덧셈 정리를 역으로 적용해서 이제 쓴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a와 b 부분을 뭐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지. 아주 재밌는 스타일이죠.